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박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어제 우리도 좀 그런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덮친 거는 사실 2분기 실적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잔치를 즐기는 것인지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1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좋죠, 이것만 보면. 특히 이걸 주도했던 게 금융주. JP모건이 4% 넘게 급등을 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힘들어서. 예, 예. 아니 뭐 아침부터 헐떡거리니까 19금 방송 같아요. 순 좀 고르시고. 네? 아, 그러게 예. 말입니다. 일단 금융 섹터가 상승한 게 미국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우리도 올라갔죠. 사실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금융 섹터가 끌어올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다 금융주가 끌어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침에 도이체뱅크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이 독일의 도이체뱅크가 원래 이번 분기 적자 전망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 예상치, 원래 실적 발표가 29일인데 예상치를 미리 발표했어요. 아, 이게 확정치가 아니에요? 네. 이게 회사에서 발표한 거. 아. 그럼 다 회사가 발표하지 그러면. 그쵸. 누가 발표해? 정부에서 발표하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미리 뭐 땡겨서 이제 발표를 했겠죠. 혹시 뭐 충당금 환입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저기 적자고 나머지 영업의 수익에서 흑자를 내가지고 빨리 발표한 거 아닐까?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안 나빴어요. 그러니까 원래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생각을 발표한 걸 보니까 2억 유로. 수익이 잘 났죠. 이제 그러면서 그 어제 도이체뱅크가 한 13% 정도 급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 은행 섹터들의 실적이 좀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어제 뭐 대부분의 금융 섹터들이 올랐고 그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도 그걸로 인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채 금리도 뭐 경제 재개한다니까.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뛰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소비도 많이 늘고 뭐 리조트나 뭐 이런 것도 좋을 거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애플도 사실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 보이다가 장 막판에 살짝 올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짝 올라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뭐 아마존이나 뭐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다 빠졌거든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 기업들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쪽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쪽은 좀 매도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국제유가죠. 아니요, 나 그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떨어질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뭐 트럼프의 립서비스로 올라갔던 게 입이 막아지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경제 재개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관련된 게 좀 이상해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뭐 계속적으로 트위터로 막 했잖아요. 경제 네. 재개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공화당 일부 이제 막 총기 뭐 그 협회라든지 네. 이런 애들 통해 가지고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재개를 바라는 거네. 그렇죠. 근데 어저께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 재개를 발표하니까 니네 너무 빨리 해 하면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본인은 소독약으로 저기 다 해결될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하고 싶어도 하는 거고 아니더라도 또 이상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간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경제 재개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보잉 CEO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상화된 한국 여행은 한 2년, 3년 걸릴 거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보잉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 CEO들이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재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뭐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잖아요. 많이 증가했죠. 이게 5주 동안에 보면 2,600만 건.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너무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아, 뭐 원래 트렌드도 그랬고.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돼버리면 고용이 크게 개선될,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온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한번 처음에 3,500억 달러 중기 중소기업 대출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4,000억 달러 또 발표를 했죠. 근데 그것도 소진 다 됐어요. 하고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또 늘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돈을 퍼부어도 그게 그날그날 다들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소진이 되겠죠. 소진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좀 숨이 박차서. 원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대체적으로 그냥 경제 재개 그래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쪽만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실적도 사실은 1분기 때 뭐 나빠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2분기가 훨씬 더 나쁘거든요. 2분기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YY로 마이너스 30%니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1분기 말부터 2분기 지금 현재까지 다 셧다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경제지표를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좋게 나오는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 나쁜 것들은 다 외면해요. 좋은 것만 또 끌어올리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너무 좀 위험하죠. 결국은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돈을 풀어놨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이번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돼 있고, 우리 같은 거지들은 완전히 이제 그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치권들의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는 소식들도 있어요. 이제는 뭐 기본소득 같은 걸 뭐 기본적으로 하겠죠. 네,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그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그 예전에 그 대공황 이후에 마셜 플랜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기본소득을 좀 올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한 2, 3년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 뒤로 한 30년 동안은 미국의 황금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아마 또 그런 방향으로 저기 그 누가 먼저 가느냐 또 저기 쫓아가느냐 그거의 차이지. 근데 빨리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경제를 빨리 살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 장중에 30% 급락을 했어요. 24%가 아니고? 이제 장중에. 장중에? 예, 30% 급락을 했다가 결국 끝난 거는 24.6%, 그냥 25%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이건 뭐 계속 나왔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포화 상태.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두 번 연속으로 정책을 변경했는데 어제 또 정책을 변경했어요. 뭐냐면 원유 ETF. 원유 ETF 그 회사가 그 펀드가 근월물을 다 정리를 하고 원월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변경을 하면서 또 근월물 가격은 또 어렵게 되긴. 그렇죠. 유월물이 그래서 어제 30% 급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외로도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You are dead right이라고 하는 걸 딱 써놓고 살아야 돼. 네. 나중에 그 뜻은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좀 우리나라 주시죠. 그럼 15초만. 일단은 미국 증시 상승 요인들은 대부분 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하나둘씩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하겠지만 매물 출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차로 보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아울러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